서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환자 두 명이 한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실험용 치료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두 명은 이후 상태가 크게 호전돼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LA에서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브렌틀리 박사가 미 에모리 대학 병원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었지만 방호복까지 입은 브렌틀리 박사는 놀랍게도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는 방증입니다. 또 다른 미국인 환자인 60살 낸시 라이트볼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트볼도 특별기를 타고 곧 미국에 도착해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인 환자 두 명은 한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실험용 에볼라 치료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됐지만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물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미 국립보건원은 이례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물을 라이베리아로 보냈고, CNN은 이 약물 덕분에 두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A single individual that had that experience, and you hope that in fact that's the way it has worked, but you've got to withhold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that was completely related to the antibody. 에볼라 신약과 관련해 미 국립보건원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내년 7월쯤 백신을 시판할 계획입니다. 죽음의 바이러스라는 에볼라 공포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에볼라 치료제가 곧 개발될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